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속설, 진짜일까요? 하나를 잃으면서 또 하나를 배우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또 다른 것을 얻던 내어주게 되면서 성장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들 자신이 무감각해진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상처들로 지쳐 가뭄이 사라진 서로를 두고 단단히 굳은 살이 자랐다는 말로 좋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시간이 저 혼자 멋대로 흘러갑니다. 아마 살면서 가장 많이 해온 것을 떠올리라고 하면 삶에 대한 고찰 혹은 고뇌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모든 게 변하는 어려운 세상에서도 잘 견뎌낸 조금 더 단단해진 나라는 주체야말로 우리가 쌓아온 가장 값진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앞으로 성큼 다가온 8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달콤한 찰나의 영혼을 꿈꾸는 목요일 밤 러브렌즈, 저는 박시환입니다.
BTN 라디오 올림 러브렌즈 박주환입니다. 네, 첫 곡으로 나을 같은 시간 속에 넣어 듣고 오셨습니다. 조금 더 크고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신데요. 그러나 그 기준 또한 너무나 상대적이라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에 따라 너는 이런 사람 혹은 그런 사람으로 규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당연한 상처를 받고 어설픈 치유를 받으면서도 나만의 중심을 잘 쌓아가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야기 나눈 김에 8월의 첫날이 우리들에게 확신을 안겨줄 수 있는 소중한 지점이 되길 바랍니다. 덧붙여 특별한 8월의 시작을 위해 러브렌즈 1부에서 화려한 초대 손님 신유미님, 나겸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응원 보내주세요. 아하, 오늘도 설레이는 시간은 여러분들을 많이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빨리빨리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볼님, 오랜만에 러브렌즈 왔어요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러니까 오늘 와가지고 수다 많이 떠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안내님, 샨디 무더운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진짜 아침에 산책 나갔는데 와, 숨이 콕콕 막혀가지고요. 밤페리도 자꾸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네. 아, 밖은 정말 위험하구나, 지금 나가면. 네.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실만 빨리 눕히고, 네.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에어컨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통식님, 밤 산책 하고 왔는데,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온몸이 땀이 어서 씻고 개운하게 러브렌즈 맞이해요. 진짜 뭐랄까 그늘에 가면은 그렇게 막 덥진 않았거든요. 근데 습해서 요즘 계속 습해요. 네, 땀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자꾸 씻게 됩니다. 네, 진짜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오히려 몸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부지런해져가지고 그런 효과가 좀 있네요. YJ님, 샨디 안녕하세요. 오늘이 8월 1일이라뇨. 아, 시간이 너무 후다닥 가요. 저도 3주 만에 왔어요. 수다 많이 떨게요 해주시네요. 네, 다같이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수다 많이 떨어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많이 와주셨던 분들도 반가우니까 다같이 저도 포함해서 많이 수다 떨도록 하죠. 미정님, 어떻게 제주콘 아리중 얼마나 콘 어게인 시급해요. 오늘도 화이팅해요 해주셨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네 미니 콘서트를 했는데 재밌었죠?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감정적으로 되게 잘 즐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뿌듯했습니다. 네, 모쪼록 연말에도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일정 끝나는 거 보고 이번 일정이 빨랐던 미니 콘서트보다 많은 준비해서 또 재미난 내용으로 만나뵀으면 좋겠네요. 트루0730님, 벌써 8월이라니 안 믿겨지는 하루였어요.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덥고 습한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주행에 널브러져 있었답니다. 샨디는 반페이랑 잘 지내고 있었죠? 네, 전 진짜 밤페리가 요즘 들어서 자꾸 그 산책하다가 안 간다고 땡깡을 많이 부려가지고 왜 그런가 해서 이제 자세를 조금 낮춰보니까 밖에 지열이 네 바닥 열이 심각하게 뜨겁더랍니다. 괜히 집에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요새는 다이어트를 뭐 계속하고 있지만은 사료를 조금 줄이고 네 밖에 잘 안 나가는 걸로 네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러브어페어님, 안녕하세요 샨디님. 너무 무더운 날씨였는데 시원하게 입은 파란 샨디 보니까 기분 좋아지네요 해주셨어요. 왜 갑자기 파란색이 끌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물 보고 싶나 봐요. 사실 제주도 가서도 바다를 봤나 싶을 정도로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바닷가를 봤는지 네. 비행기에서도 잘 안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은가 봐요. 순이순이님, 안녕하세요 샨디. 휴가가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외부 활동보다 집에서 조용히 러브렌즈 들으며 함께해요. 아하, 진짜 다들 이제 집에 계신다는 말을 많이 해주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다 같이 닮아가는 거라고. 네, 우리 샬랄라들도 저도 다 같이 닮아가서 다시 집순이 집돌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밖이 위험해요, 그죠? 네, 안전하게 계세요. 허니 러버님, 글쎄 간밤에 거실 에어컨 앞이 물바다인 거예요. 급히 물만 치우고 에어컨 끄고 오늘 아침 일찍 퇴근이라 집에 왔는데 기사님이 밤 9시에 오신다길래 어딘지 찾아볼까 하면서 하나하나 열다가 장작 5시간을 전체 해체해서 고치고 청소까지 마치고 기사님 오지 마시라고 하고 러브렌즈 왔어요. 아 뿌듯하네요. 아니 그걸 어떻게 고쳐요? 에어컨을? 어? 그걸 다 뜯는다고 고칠 수가 있나? 그 물이 차는 게 그 왜? 말이 되나요? 먼지가 쌓여서 그런 거라고요? 아니 먼지가 쌓여도 에어컨이 가스도 들어가고 물로 하는 에어컨인가? 여튼 대단하네요 진짜. 와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5시간 해체하고 그게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또 어디 고장 나면은 여기 한번 뜯어볼까 이러면서 또 넘어가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정규 AS를 받으시라고 오래 쓰실 거면은 나중에 어디 말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새로 사지 않으시려면 네. 좀 아쉽더라도 다음부터는 AS 조금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근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스페셜 토제석 Add Our Ears 네 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김아름의 이별 여행.
세상의 부드러운 빛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별을 비추는 시간. 스페셜 초대석 나를 비춰줘. 우리가 살면서 예측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건 어쩌면 하나의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인연과의 만남에서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를 배우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만난 인연과 내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돈독한 사이로 발전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모신 이분들도 보통 인연이 아닌데요. 아름다운 영혼의 반쪽, 레전드 환상 듀오, 에드 올 이어스 멤버 두 분입니다. 신유미님, 나겸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에드올리오즈입니다. 네, 에드올리오즈입니다. 호흡이 좀 안 맞았다. 네, 두 분 따로따로 네, 러브렌즈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쪽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에드올리오즈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신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올리오즈의 나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진짜 두 분이 이렇게 오신 건 처음이에요. 여성 팀으로 하셔가지고. 네네. 우와. 완전 처음입니다. 심지어 이미 팀으로 활동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그럼? 저희 그렇게 올해는 안 됐고. 아, 올해 안 돼서. 저희 신인이에요. 아, 완전 왕신입니다. 왕신이에요. 그래서 아, 네. 약간 아까 보셨잖아요. 인사할 때 팀 이름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아직 합의가 안 되셨군요. 네, 네. 네. 그런 거 잘 네. 못하지만 네. 저희 이제 한 7개월? 아, 7개월. 네, 싱글 두 장 냈어요. 네, 아, 그 신인입니다. 아, 네네. 따끈따끈합니다. 네. 네, 러브렌즈에서 처음 뵙는데요. 네, 벌써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지난주에 네. 두 번째 싱글이 나왔어요. 아, 네네. 싱글 나와서 그날 저희 공연도 했거든요. 네, 공연하고 요즘 네, 그 공연이 뭐였죠? 제일 일단 큰 거였던 것 같고 네네네. 저희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노래를 다 만들어서 믹스 마스터 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와 마스터까지요? 그, 아니요, 네, 그건 맡겨요. 그러니까 아. 믹스 마스터도 맡기지만 네네. 그거를 다 저희가 좀 이렇게 최대한 다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직접 한다기보다는 네, 다 그 과정에 다 참여해서 네네, 참여를 네네. 해서 하는 뭐 약간 프로듀싱 팀 같은 느낌이라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게 앨범이 나오기까지 그 딱 그 유통사에 보내는 그 순간까지 와, 너무 잘 아시죠? 아, 그, 네네, 그, 그럼요. 네, 그 순간까지 사실 정말 굉장히 열심히 뭔가 의논을 하고 싸우기도 네. 하고 네, 막 얘기 엄청 같아요. 많이 하고 네, 그리고 하다못해 뭐 진짜 자그마한 것들까지 다 서로 상의해서 하다 보니까 와. 뭔가 뭐 했지? 싶다가도 모르겠어. 뭐 했지? 근데 정말 근데, 정신없게 했어요. 그쵸. 네. 우리 바빴는데 이상하다. 근데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신곡을 네 이제 유통까지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셔, 바쁘게 다니셨다는 건데 아, 네, 신곡이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Dear My Sorrow라는 곡이고요. 네네. 우선은 제가 경험했던 내용에 대한 가사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공황장애가 있어서 아, 네. 집에서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네네. 그 시간 동안 그 창문을 열지 못했던 그 긴 시간이 있었는데 아.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냥 창문을 네. 열 마음이 생겼고 창문을 연 순간에 제 감정을 아. 유미 씨랑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그게 모티브가 돼서 우선 곡은 만들어져 있었는데 가사를 네. 그렇게 쓴 아. 곡이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실화며 네 그리고 그 알에서 깨고 나오는 그 순간의 마음을 담으셨다는 거군요. 네. 의미가 되게 클 것 같아요. 네, 근데 노래가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그래요? 네. 어머머. 그래서 약간 나의 슬픔에게라는 네. 뜻이잖아요. Dear My Sorrow가 그래서 근데 그 슬픔과의 어떤 빠이빠이 네. 아. 그런 아 그렇겠네요. 네, 네 내면에 있는 그냥 저 슬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되게 많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adness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저한테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슬프지 않았고 네. 어쩌면 그게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어,
네, 되게 좋네요. 사실 후련함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정말 서로의 쿨한 이별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근데 아마 평생 그게 같이 갈 것 같긴 한데 너랑 영영 안 볼 거야가 아니라 네. 내 안에 있던 그 좀 우울함도 있잖아요. 네. 슬픔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약간 무기력도 있고 네. 걔네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거거든요. 가끔 네네. 감기처럼 이제 찾아오겠지만 네네. 그게 슬프지 않은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말이 좀 네. 네. 더 들려오네요, 진짜. 네. 그러면은 이 곡 들어주시는 분들은 네.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은 좀 더 진하게 들을 수 있다. 좀 감상 포인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유민 씨? 일단은 저희가 뭐 음악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예. 저희가 90년대 약간 2000년대 초반까지 R&B의 네. 어떤 트랙을 좀 이렇게 좀 구현, 재현 네.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네,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네. 네. 사운드도 그렇고 네. 악기 소리들도 그렇고 좀 채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악기 소리가 채워지는 것보다 네. 저희가 그 목소리가 조금 더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감정선을 네네. 그래서 악기를 들어보시면 그렇게 화려하거나 네. 뭔가 많이 채워져 있진 않아요. 네네. 네. 예전 음악들 들어보면 생각보다 무언가 악기가 많이 채워져 있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분명히 뭔가 되게 꽉 차 있는데 절대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넣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좋아하고. 맞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번엔 저희가 사실 코러스를 많이 넣지는 않은데 이번엔 좀 많이 넣었어요. 네, 저희 원래 사실 둘이서 노래하니까 코러스를 막 열심히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안 했는데 이번에는 코러스들을 좀 넣어봤고 그 뒤에 맨 뒤에 이제 이 라이브 때는 없지만 음원 들어보시면 이제 뒤 약간 뭐 옛날 음악 들으면 스킷 같은 거 있잖아요. 서로 네. 얘기하고 네네. 그런 걸 곡 뒤에다가 좀 붙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작업할 때 이제 애드립 같은 거 녹음할 때 그냥 하나 마이크 두고 이러면서 서로 녹음을 같이 하나 놓고 같이 했는데 그냥 얘기하는 게 막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거 뒤에 붙여놨어요. 와 너무 좋다. 컨셉이 아니고 네. 진짜 리얼인데 그걸 얹어볼까? 이렇게 해서 얹었는데 저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깔깔웃었죠. 저희 그것 때문에 곡 작업하면서 저희가 녹음을 저희가 하잖아요. 네네. 저희끼리 하니까 스튜디오가 아닌 저희끼리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는데 네. 그 시간 동안 꽤 재밌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약간 언니가 아까 얘기했었던 네. 이야기의 연장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곡을 다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할 때의 정서가 점점 밝아지는 느낌 뒤에서 끝에 갈수록 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이렇게 굉장히 극적이진 않지만 네. 그 어떤 약간의 그런 좀 미래를 뭔가 바라보며 이제 괜찮아질 것 같은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이 좀 맞아요.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 스킷에서 되게 행복했죠. 맞아, 둘이서 맞아. 너무 행복해져서 맞아. 그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와.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안타까운 우리는 이렇게 좋은데 듣는 분들도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발음을 항상 네.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근데 노래에 영어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더 듣기 또 이렇게 좋은 감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아니 알고 들으니까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처음부터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힘들었다가 이거를 또 극복해가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딱 웃는 모습까지 그려지면은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뭐랄까 이 제목에서 오는 것처럼 슬픔으로 보지 않고 끝에 있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노래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입니다. 근데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바쁘셨는데요? 되게 바빴어요. 거의 정말. 네. 코러스도 하시고 엄청 바쁘셨는데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뭐 작업할 때 이게 네. 누군가가 준 곡을 부를 때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이렇게 가창력이 딱 드러나진 않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음역대가 높거나 뭔가 기교를 많이 부린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네. 자꾸 이렇게 트랙을 만들다 보니까 네. 좀 그죠 멜로디나 이런 것들은 주인공이 아니고 대부분은 좀 악기 소리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요. 네네. 근데 이제 항상 걱정이 되는 건 저희들의
보컬들은 사실 조금 노래를 좀 잘하는 걸 티내고 싶잖아요. 어쩔 때는. 네. 항상 그게 고민이에요. 반상 올라오죠. 그걸 만들어야 할까? 근데 그런 재능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진작 만들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죠. 뭐, 그러니까 지금 매번. 저희의 음악이 뭐 나쁘고 싫고 이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이제 보컬적이고 더 뭐라고 할까 목소리에 더 이렇게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거를 곡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재능이 있었다면은 또 맞아. 뭐 그런 음악도 만들었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공연을 했는데 사실은 네. 주제를 목소리 청음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최대한 목소리에 좀 집중을 하자. 해서 그냥 정말 악기도 완전 미니멀하게 하고 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저희가 그래도 노래를 열심히 잘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노래를 잘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그 짱 떨렸어요, 진짜. 아, 근데 저는 진짜 계속 그냥 가만히 듣고 있지만은 두 분이 계속 사실 엄청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게 그냥 뭐 경연 때 보여주셨던 모습들도 그렇고 당연히 앨범도 그렇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게 보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은 이제 그 음악과 그 어떤 디테일 그리고 감정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이번 앨범이 진짜 너무 궁금해지네요. 시원님도 저희 노래를 부르실 수 있을 정도의 음역대입니다. 워낙 또 음역대가 높으시니까. 아까도 저희 그 얘기했어요. 아니 키가 진짜 엄청 높으신데. 키가 너무 높으신데. 아닙니다. 이게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다르죠. 네, 두 분이 이렇게 딱 더 알고 더 많은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고 제가 만약에 해봤자도 거의 그냥 뭐 흉내죠, 흉내.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저희도 시안님처럼 노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는 너무 당연한. 저희 아까 오면서 아니 근데 어떻게 노래 이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세상 또. 네. 네. 아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실제로 뵈니까 아까 우리 곡 소개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되게 목소리가 이거로 이렇게 듣는데 앞에 계시잖아요. 너무 따뜻하고 스윗하시네. 약간 목소리가 약간 미소년이 있어. 맞아. 목소리야 미소년. 저 생일 특집이에요 오늘. 며칠 전 생일이었다고 지금.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잘생긴 맞아. 목소리가 잘생겼잖아요. 근데 약간 미소년 느낌 있죠. 맞아. 어머 이런 극찬을. 아니 이게 이러자고 여러분들을 부른 게 아닌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칭찬 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또 듣다 보면은 멈추기가 참 싫어서. 아니 진심입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네. 두 분, 네 경연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뭐 그 전에 보신 건지, 아니면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첫 만남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예 처음 만난 거는 아예 보이스코리아에서 만났잖아요. 맞아요. 저희 보이스코리아 동기예요. 저희 둘이 또 거기서도 대결 구도를 잡았어요. 저희 원치 않았는데 근데 유미 씨도 트레이너고 저도 보컬 트레이너로 계속 활동을 해서 맞아. 트레이너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붙여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게 첫 만남이죠. 근데 또 싱어게인에서 또 만났어요. 또 만나서 또 대결 구도를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진분들이 우리면 되게 붙이고 싶나 보죠. 저는 제가 트레이너였다는 얘기는 1도 안 꺼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찾아보시고 쟤네 재즈하는 애구나 라고 그 제작진에서 생각하셨는데 그때는 트레이너여서 트레이너로 붙이고 이번에는 저희가 또 곡도 쓰고 프로듀싱도 저희가 하니까 약간 그런 구도에서 맞아요. 또 편곡을 저희가 다 하니까 그런 구도에서 저희 둘을 또 붙인 거예요. 저희가 원한 건 아니에요. 저희도 대면식에서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유미야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사실 그때는 근데 또 그리고 지금처럼 안 친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치킨에 맥주 한 번 마신 사이 그냥 맞아. 딱 그 정도 사이 그때 이후로 그러고 뭐 점점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잘 열심히 살고 있다가 딱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죠. 반가웠고 우리 그러고 첫 무대 끝나고 진짜 새벽까지
언니네 집 앞에서 얘기하고 네. 들어갔어요. 1라운드 끝나고. 저 깜짝 놀랐어요. 새벽까지 술 드셨다는 얘기인 줄 알고. 아, 그렇죠.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은근히 알쓰예요. 아, 그렇군요. 저희 완전 저희 알쓰. 야식을 먹거나. 언니 맥주 한잔 먹으면 막 갑자기 화장실 가고 막. 네? 아, 진짜. 아, 진짜 언니 술 네. 진짜 못 마시고. 아, 그렇군요. 저도 약간 알쓰고 이래서. 네. 아, 근데 아무래도 뭐 그때는 그런 이유로 두 분이 경연에서 대결 구도였겠지만은 그 이후로도 좀 공통적인 어떤 행보를 걸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또 다시 만나서 이렇게 팀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네. 딱 그 포인트. 네네. 그럼 애드워리얼스라는 팀명 어떻게 완성된 거예요? 저는 애드를 꼭 넣고 싶었어요. 저희가 애드. 더해지는 거니까. 아하, 네네. 음악도 장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거를 더해도 되잖아요. 네네. 그게 잘 스며들기만 한다면. 근데 어떠한 장르를 다른 것을 합쳤을 때 그게 섞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잘 믹스만 한다면 되게 멋있는 음악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유미 씨랑 저랑 되게 다른데 네. 그게 그 교집합이 네. 생겼을 때 네. 다른 부분도 너무 명확한데 교집합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꽤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애드라는 말을 쓰고 싶었고 네. 그러니까 이얼스라는 말은 네. 유미 씨가 쓰고 싶었던 어떤 의미로죠? 그러니까 약간 에드워드 리얼스라는 이 단어? 이 단어의 조합을 이제 네네. 해석을 해보면 네. 뭐 무슨 모든 뭐 귀를 모은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네네.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뭔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네. 그런 뜻을 담은 팀 이름이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리얼스 저희 뭐 되게 사실 그 브레인스토밍 많이 하면서 네. 만든 팀 이름인데 네. 굉장히 만족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맞죠. 사실 음악을 만들 때도 네네. 서로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네. 같이 곡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아, 맞아요. 뭐 드럼 톤은 뭐 쓸 거야? 서로가 다르면 네. 그 하나부터 못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뭐 멜로디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으면 가사를 쓸 수 없었을 거고. 네. 아니 대화가 안 됐겠죠. 멜로디 만들 때 얼마나 싸우겠어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근데 네. 팀이 이름을 잘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네네. 더 잘 소통이 돼요. 아주 좋아요. 네. 아, 오히려 팀 이름을 만들고 사람으로서도 성장한 느낌이라는 거 네, 저희가 한 번씩 잘 참다 한 번쯤 이렇게 서로 문제가 싸워요. 아,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러고 나면 더 좋아져요. 아, 그걸 해결하고 나면. 아, 그래서 이 팀 이름을 만들고 네. 이렇게 이 앞으로의 저희의 뭐 개인적인 활동과 네. 우리 팀으로서의 활동과 여러 가지 좀 꿈이 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좀 이렇게 합쳐져서 느낌이에요. 되게 뭔가 서로의 앞날에 있어서 동기부여도 더 많이 되게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되게 꿈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각자도 하고 우리도 하고 우리가 계속하려면 각자가 더 잘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럼 진짜 두 분이 만나는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교집합으로 인해서 네. 되게 좋은 네,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팀이 그 교집합인 것 같아요. 이미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아 진짜 팀 이름에 대한 설명을 네 이렇게까지 두 분의 마음도 하나씩 담겨 있고 그게 교집합이 돼서 함께의 마음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게 신기하면서도 참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방향성이 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를 한번 들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준비해 주셨나요? 아, 저희 같이 부르는 네. 곡이고요. 네. 저희 에드워드 리얼스의 첫 싱글이죠. 제로라는 곡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 곡은 첫 싱글이다 보니까 네. 진짜 좀 뭔가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정체성, 우리의 음악적 색깔을 좀 최대한 많이 담은 그런 곡을 발매하고 싶다는 네. 그런 마음으로 발매한 곡이고요. 맞아요. 그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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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결국 우리 얘기긴 한데. 제로, 제로. 영. 네. 그쵸. 그 영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이야기 어떤 곡인지. 네, 설명해 주세요. 제로는,
삶에 있어서 어쩌면 그 디폴트 값이 0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마이너스 가기도 하고 플러스로 가기도 하는데 삶이 정말 플러스로 갔다가도 마이너스로 뚝 떨어지기도 하면 그 마이너스에서 다시 제로로 가고 싶잖아요. 네. 유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음악을 하면서 노력을 해도 그냥 계속 자리. 제로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제로가 없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가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하니까 맞아요. 아, 네네. 10이 되려면 0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로라는 거는 어쩌면 마이너스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시작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네. 출발선. 네. 근데 그 출발선에 서서 출발을 할 건지 아닌지는 뭐 각자가 선택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누구에게는 또 주어지는 게 제로니까.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언니의 제로는 플러스, 저의 제로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음악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계속 뭔가 달려나가고 있지만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점점 그게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 그게 마이너스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 곱해도 계속 0인 것 같은 느낌? 0은 계속 곱하면 다 0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미지의 그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저는 플러스.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의 어떤 두 사람의 그 이야기가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take it all of it. 아, 맞아요. 어, take it all of it. 네. 그 말로 이제 귀결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뭐 담았 좀 시적이긴 해요. 네. 그래서 가사도 저희가 도저히 저희 머리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영어가. 그래서 저희와 함께 작업 각사 그 작사 작업을 같이 해주는 클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미국이랑 시간이 너무 다르잖아요. 아, 정말 네. 열심히 소통해서 저희의 얘기를 길게 말을 했고 네. 이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가사가 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클로이가 가사를 써줬어요. 아, 그럼 또 함께 도와주신 분이 또 있네요. 그럼요. 네. 네. 진짜 바쁘셨네요. 바빴어요. 저희 정말. 아니, 네. 어, 이거 해외 시차를 생각해가면서 또 가사도 열심히 만드시고. 네. 아, 정말 수작이고 많은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제로, 네, 듣고 싶어요. 준비해 주세요. 야. 네, 준비되는 동안 여러분들 반응 좀 더 살펴볼게요. 통식님, 신유미님, 나겸님, 싱어게인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노래 들었어요. 반가워요 해주시고요. 네, 코알라님, 안녕하세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두 분 응원했었어요. 너무 반가워요 해주십니다. 네, 프로그램에서 이미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까르맘님, 세 분이서 대화 나누는 거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네, 저도 지금 질문이 되게 많은데 그 한 두 개밖에 못했어요. 들을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저는 되게 좋습니다, 이런 게. 네, 저는 제가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스트레이트님, 서로 덕담하는 모습 훈훈하네요. 네, 까르마님이 아까 에드워리어스 신곡 대박나라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연님이라고 해주셨네요. 앞글자 AAE만 보면 브랜드 이름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프리지아님, 귀를 기울이다. 아, 음악과 목소리의 의미가 좋네요. 그렇죠. 네. 두 분이 만나게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두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JLJ님, 티칭하시던 분들이라 그런지 표현력이. 아. 네, 아무래도 진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또 목소리 악기를 많이 빼고 예, 집중하셨다고 하니까 내용과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준비 되셨습니까? 아, 천천히 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해도 돼요. 아, 됐나요? 네. 자, 그럼 두 분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제로.
say you've known, so now just go free, go free. Just been taking it. I should have left, 'cause I'm running on empty now. Where do I go now? Where do I go? Giving you all that I can, I'm on the precipice to deafening voices. I'm drowning out for my own. Where can I go? I cannot run anymore. I'm running to be free. I'm running to be free. To be still in peace. Take it, I love it. All take of it, it, I love it. Take oh. it, I love it. Take it, I have it. Take it, I love it. Take it, I love it. Take it, I love it. Oh my god! Oh my god! 떨려. 어제 왜 이렇게 떨리지? Oh my god! 에드워리어스 제로 듣고 오셨습니다. 어머, oh my god! 맙소사. 이 얼, 너무 반갑다. 이 얼마 만에 R&B야? 맞아요. 너무 행복, 너무 행복하네. 네. 잘 안아줘 요즘에. 와,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반갑. 네, 일단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현님, 나경님 목소리 너무 너무 좋아요. 유유 해주시고요. 허니러버님, 첫 소절부터 미치고 파쳤네요. 대박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까르맘님, 많은 분들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해주셨습니다. 네, 허니러버님, 많이 많이 들을게요. 네, 확언 해주셨고요. 이승아님, 목소리에 빠져들 것 같아요. 7월 31일님, 에? 가창력이 잘 안 드러나는 노래들이라더니 거짓말쟁이. 그쵸, 저도 아까 계속 듣고 있으면서 진짜 까르맘님, 최강 보컬 둘이 편먹는 거 반칙 아닌가요?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님, 두 분 음색이 각각 독특하시고 강해서 듀엣이 어떻게 어울릴까 싶었는데 상당히 잘 어울리시네요. 너무 좋은데요? 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잘 어울려요, 저희. 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두 분이 각각 독특하신데 그 각각의 색깔에서 잘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생각하면서 이게 어떤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짰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뭐랄까? 그 어떤 공연이나 영화에 이제 두 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소개를 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공연, 영화 인트로 같은 느낌? 이야. 네. 진짜 비행기 소리 지나가 맨 마지막에. 네, 그래서 더 영화 같았습니다. 우와, 진짜. 자, 러브렌즈 박시환입니다.
스페셜 초대석 나를 비춰줘 에드워리얼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매력적인 두 분 함께하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팀으로 활동하면 외롭지 않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서로의 의견 조율 네, 중요할 텐데요. 음악 작업 스타일이 어떠신지 네,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냥 얘기하다가 계속 얘기하다가 네, 거의 얘기가 80% 이상인 것 같아요. 얘기가 80% 이상. 얘기하다가 작업을 안 하고 간 적도 있어요. 어. 근데 한 번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아, 그냥 대화만 하다가 그냥 와. 그리고 마지막에 작업할 때 항상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린 도대체 왜 못 하는 걸까? 그렇죠. 어? 막바지에 대부분 막바지에 엄청 달리죠, 그래서. 근데 뭔가 둘이서 네. 이, 곡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네. 어떤 그러니까 노래라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생각을 어쨌든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어떤 주제로, 어떤 색깔로 우리의 음악을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빨리 넘어갈 건데 두 분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저는 원래 ENFP에서 INFP로 바뀌었어요. 아, INFP로 바뀌신 거구나. 네. 네. 저는요. 그래서 저는 INFP인 것 같은데 가끔 INTP도 나고 ENTP도 나옵니다. 근데 거의 INFP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INFP인데. 아 뭐야 INFP 모임이야? 다 그렇군요. 다 똑같이 다 모자 쓰고. INFP들 약간 태그리처럼 이렇게 모자 쓰고. 아 그렇군요. 네. 작업에 있어서 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어떤 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박하면서 또 이제 그 또 MBTI가 바뀌기 시작하게 되죠. 아 맞아요, 맞아요. 임박하면 진짜 특히 T가 되고 맞아요, 네. J가 되려고 하는 맞아요. 것 같고 네.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일할 때 S로 많이 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난 일할 때 T. 네. 그럼 두 분이 이제 그 꿈을 이루고 가수로서 앨범을 내셨을 때 감회가 어떻는지 궁금해요. 예전에 처음에 냈었던 앨범들은 네.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제가 곡을 쓰면서 만들 때는 저한테 많은 걸 허용해줘요. 그럴 수 있어. 아, 그렇죠. 저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네네. 그전에는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에서 뭔가 더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보다는 그쵸, 그쵸. 요즘엔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게 있었다면 네. 불만이라기보다는 좀 생각이 안 담기니까 지금은 만들면서 생각을 담을 수 있어서 네네. 네, 그래서 아. 좀 뭐 못해도 뭐 저한테 좀 허용해줘요. 아, 그 진짜 두 분 다 버릇이시네요. 네, 못한다는 말 아, 절대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유미님은요? 저는 아직 뭔가 물론 앨범을 냈지만 네. 아직 저의 꿈을 이룬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대박. 그래서 저희 에도 리얼즈도 그렇고 저희 각각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더 많은 분들께 저의 음악을 들려드리는 거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멋진 뮤지션이라고 인정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저의 꿈이거든요. 근데 아직 이루지는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이렇게 감에 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네네. 조금 더 나중에 진짜 조금 더 이렇게 흰머리 나고 막 이랬을 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지금은 거의 뭐 현재 진행형이어가지고 계속. 네, 네. 진짜 두 분은 계속해서 네 달려나갈 생각을 네 하고 계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팬분들이나 그리고 두 분의 노래를 앞으로 틀어주시게 될 분들이나 두 분들이 표현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이 기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진짜 근데 두 분의 노래들이 뭐랄까 저도 그렇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냥 내가 표현할 부분들도 충분히 가수로서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저 역시도 누군가가 들어줄 음악들을 먼저 해오다가 저도 이제서야 조금씩 해보려고 화이팅!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맞아요. 아, 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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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희 그만 알기 때문에. INFP라고 곡을 써볼까요? INFP를. 그때는 한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약해서. 네.
두 분의 노래에서 더 많은 성격들이 보일 것 같아가지고 한 곡 더 청해 듣고 싶은데 어떤 곡 들려주실 생각이신가요? 이번 신곡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Dear My Sorrow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진짜 두 분 다 겸손한데 겸손한데도 불구하고 네, 스노우맨님께서도 얘기해 주시지만은 진짜 나의 그 가진 실력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계속 늘어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앞으로의 행보도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스트레이트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죠? 까르맘님 검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노래해 주세요. 아 당연히 그래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그리고 이지연님도 사랑스러운 수다쟁이들이라고 해주시네요. 네 노래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처음 인사드릴 때 나눴던 그 노래 Dear My Sorrow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진짜 와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부터 살피겠습니다. 트루0730님 우와 러브랜드 재즈바다 와인 한잔 마시면서 듣고 싶은 목소리네요. 샨디가 이럴 땐 너무 부럽다. 아, 전 늘 말씀드리지만 제 특권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바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네 이지연님께서 이번 신곡 짱이에요. DMS 뚝뚝뚝 네 중독성 쩔 코드 진행 어쩔 너무 좋아요 해주십니다. 그리고 까르맘님 이거 못 들어본 사람들 불쌍해 이 좋은 걸 해주십니다. 네 트루공제 상군님 인프피 하나 꼭 내셔서 샨디랑 불러주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저도 네 너무 좋죠. 인프피들끼리 모이면 와 진짜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걸릴까요 노래 만들어지는데 진짜 오래 걸릴 거 또 고생 많이 하고 그때 뭐 했었죠? 또 되게 잘 까먹어. 아 정말 이야기만으로도 네, 한 곡 만드는데 얼마나 진지하고 많은 생각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해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렇네요. 노래를 듣다가 보니까 진짜 그 기분이 좋아지네요. 점점 더 처음보다. 네. 네 확실히 그 아, 그렇게 불러주셨나? 아닌데 그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마지막 뚝뚝뚝에서 아 진짜 좋았습니다. 아 시간이 아주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벌써 몰랐어요.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죠? 그러니까요. 진짜 빨리 가요. 너무 아쉽지만 아쉽다. 아 여러분들을 이제 곧 있으면 보내드려야 돼서 네. 네. 러브랜즈 박시환입니다. 스페셜 초대석 네 나를 비춰줘 Add All Ears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아 이번에는 나를 비춰줘 공식 질문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10년 후의 내 모습은 어떨까? 두 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 난 좀 더 많이 유명해져서 네. 음악을 하기 위해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음악을 하기 위해. 네, 10년 후에도 계속 음악 만들고 네.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노래하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아주 유명한 뮤지션이 돼 있겠죠? 너무 좋네요. 네. 유민님은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폴 맥카트니님이 이제 기타 들고 인생 여행길에 변함없는 친구 BTN 라디오 울림은 여러분의 정성으로 만들어집니다. 라디오를 청취하시면서 울림 앱 하단에 있는 후원 버튼을 눌러 소중한 마음 전해주시면 더욱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BTN 라디오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품은 BTN 라디오 울림 여러분의 관심과 정성을 기다립니다. 무명이란 어두운 맘 지혜가 없어 어리석고 불완전한 행동 나오네 전생에서 현생으로 넘어오면서 성품성질 타고남이 시기라 하네 절대 진리 청정수행 명색생이여 몸과 마음 발전하여 기능 열리네 이처럼 도림스님의 법화경 해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편안한 한글 법문입니다. 도림스님의 중생구제 원력이 담긴 결정체 법화경과 화엄경 그리고 유마경을 꼭 사경하시고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구입은 서울 전화 02-928-1331 928-1331 법화정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공감을 전하는 BTN 라디오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러브랜즈 2부가 방송됩니다. BTN 라디오 맞아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랬죠. 네, 맞습니다. 네. 내가 이게 두 분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연장이 됐는데 네, 추가 한 10분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축구 연장 좀 받은 느낌이에요. 네, 네. 네, 좀 들어와가지고 네, 앞으로의 두 분 네, 그냥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서 두 분의 앞으로 계획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일단 팀으로서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멀어질 것 같으면 이 팀을 하지 말자.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2P까지 준비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네. 일단 지금까지는 인간적으로 멀어지진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 2P를 일단 발매하는 거를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저는 또 저의 개인적인 앨범도 준비하고 뭐 네. 그냥 열심히 살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저의 단기적인 목표고요. 제가 사실 축구 프로그램 그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네. 축구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되게 오랜 시간 좀 음악을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좀 듣긴 하는데 네.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아. 좀 매일같이 음악을 디깅하면서 네. 그게 그냥 일상생활이었는데 다시 음악을 좀 더 듣게 되고 노래하는 게 다시 좀 더 재미있어지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계획은 모르겠지만 네. 우선 음악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네. 제 계획이라면 계획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리고 음악을 좀 표현하고 싶은 음악이 제 안에 좀 떠올랐으면 좋겠는 맞아 그거 너무 제일... 중요해 네,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두 분 다 정말 그 음악 쪽에서 어쨌든 참 밝고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나겸님한테 저는 진짜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그 10년 후에요? 아니요. 너무 좋은 꿈인데 사실. 네네. 10년 후에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변해 갈 거라고 이거는 믿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분명히 그러실 거라는 그 어떤 확신이 있습니다. 네. 나 울컥해 지금. 아니 시원님 목소리랑 그게 다 이게 뭔가 위로가 온다니까 진짜. 이게 그냥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요. 두 분 보내드리기까지 계속 칭찬을 해주시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돼요? 네. 저 시원님을 갖고 싶진 않은데 목소리를 네. 어떻게 제가 가질 수 없을까요?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실 BTN 올 때마다 언니가 네. 이제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것들이 갖고 있어요. 싶은 게 있어요. 뭐 배인혁. 배인혁은 널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니는 원석님. 원석 선배님. 네. 맞아. 원석 선배님은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갖고 네. 싶다고 말씀은 차마 못 드리고 저희 집에 가면서 우리, 우리 너무 멋있다. 원석 선생님 선배님 너무 멋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아님 팬님들 저에게 저는 시아님을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 목소리만 있으면 돼요. 집에 가서 듣게. 네. 네. 정확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아, 참 너무 재밌는데 이제 조금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서 지금 보내드리기 너무 아쉽지만은 다른 좋은 기회 때 또 뵀으면 좋겠어요. 네. 또 불러주세요. 또 놀러 오세요. 불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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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보내드리면서 기팔리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애드 얼 이어스의 주문. 미로틱을 들을 거예요. 네. 와, 네. 오랜만이다. 들으면서 저희는 본격적인 2부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그려 언제나 그러듯이 먼저 말을 걸어와 모든 가능성 열어줘 알잖아 지루한 거 조금 다쳐도 넌 괜찮아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헤어날 수 없어 I got you 오늘
EDM 라디오 울림. 네, 어, 여운이 안 가시네요. 네. 네. 어, BTN 라디오 올림 러브렌즈 박시환입니다. 2부의 시작 활짝 열었습니다. 2부 맞죠? 1부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어, 중간 광고 없이 순수하게 여러분의 제작 후원으로 만들어주는 BTN 라디오 올림은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유익한 방송 제작에 큰 희망이 되는 정기 후원은요, 유튜브 댓글로 안내되는 링크 따라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일회성 계좌 후원 또는 ARS 후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기 후원금은 BTN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정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옥탑방으로 따라와. 트인 옥상 위에서 파란 하늘에 폭 안기고 싶은 순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들의 옥탑방. 오늘의 우리가 그때의 우리를 반겨줄게요. 어딘가에 말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들. 이곳에서는 털어놓으셔도 됩니다. 우리들의 옥탑방은요, 지난 한 주간의 일상을 돌아보며 소중한 우리들의 인생을 고백해보는 시간인데요.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슬프고 아팠던 일, 요즘 드는 생각까지 소소하고 커다란 일들 모두 좋습니다. 고백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해보도록 하죠. 제가 고백할 거라,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네, 정말 과분한 생일 선물을 받아서, 네. 콘서트도 좋았고요. 네. 그 감사 인사하기 바빴던 정말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어, 또 생각보다 의외로 작년보다도 또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 샬랄라들도 그렇지만은 어,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그런 좀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 뭔가 좀 더 작년보다 잘 살았나? 라는 생각이 어, 들어서 아마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았구나, 어떤 마음적인 거에서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제가 조금 여유나 아니면 마음가짐이 편한 만큼 주위 사람들도 저를 편하게 봐줬겠죠?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뿌듯한 생일이 지나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옥탑방 어떤 모습인지 지난 한 주의 이야기와 더불어 고백하고픈 나만의 일들 공유해주세요. 울림 앱 게시판, 유튜브 댓글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부과되는 샵 1252로 보내주시면요, 옥탑방으로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겠습니다. 더붙여 옥탑방에서는 익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출처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익명 글자 붙여서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고백송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제유리 뻑끔. 자꾸 뭘 말하려다가 삼키는 게 눈에 보여. 두 입술이 서로 뻐끔거릴 때마다 난 말야. 어떤 말을 하려는지 바라만 봐도 닿을 것 같아서 나 슬퍼져, 더 슬퍼져. 널 너무 잘 알아서 우리 헤어지나 봐. 이대로 이대로 모르던 사이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후.
널 사랑해 이 쉬운 말을 못하고 러블리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늦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바로 들어왔네요. 해주십니다. 네. 재율이 뻐끔 듣고 왔고요. 늦게 오셨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좀 어떤 의미로 늦었어요. 네, 2부가 좀 늦었거든요. 괜찮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네. 네, 여러분들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익명으로 보내셨어요. 옥탑방 사연. 그저께 드디어 아들이 제대했어요. 와우! 축하드려요, 진짜. 터미널에 마중 나가서 버스에서 내리는 아들을 보는 순간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어디 하나 다친 데도 없이 끝마친 아들이 자랑스럽네요. 근데 오자마자 친구 만나러 간다는 아들. 약간 서운하기도 했네요. 알고 봤더니 최근에 에? 알고 봤더니 최근에 사귄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뭐? 에? 무슨 소리야? 아들 왈. 여친 생기면 엄마들은 아들을 놓아줘야 한다네요. 2연타인데 잠깐만. 2연타. 매일 만날 거라 하고 다음 주엔 커플링도 만들러 간다네요. 기특하긴 해요. 숙맹인 줄 알았는데 알아서 여친도 사귀고. 내성적이라 살짝 걱정했거든요. 여튼 아들 제대 진짜 축하하고 너의 앞길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드님이 어떻게 그 시간이 나서 여자친구를 사귀었지? 휴가 나오는 그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사귀었나 봐요. 와, 대단하다. 저는 진짜 그렇게 연애를 하는 거 찬성입니다. 네. 아들이든 딸이든 연애는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주의예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아드님도 얘기했잖아요. 네. 아드님 얘기했으니까 이제 놓아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당장 짐 싸서 집 밖으로 나가라 그러고요. 여친하고 살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놓아줄게. 난 쿨하니까. 라고 얘기해 주시고 매일 만날 거라고. 그리고 혹시나 헤어지더라도 찾아오지 말라고 해주세요. 이미 그때 놓았으니까. 아하, 참. 네.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듣는다는 순간 그래? 고맙단다. 나 이제 엄마랑 살 테니 군대도 다녀왔겠다. 이제 여친과 행복한 생활하면서 네, 좋은 인생 만들어 가거라. 연락 안 해도 된단다. 네, 그럼 가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아하, 네.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 라고 해주셨어요. 자, 다음 사연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저는 요즘 올림픽에 빠져 살고 있어서 샨디 잠시 잊고 살았어요. 본방 보고 하이라이트 보고 다음날 경기 시간까지 미리 알아보고 보고 장 보고 훗 해주셨습니다. 신청곡으로는 크러쉬의 잊어버리지 마 신청이요. 박시안 잊어버리지 마 해주셨어요. 진짜
저도 요새 올림픽 시간 될 때마다는 계속 보고 있는데 진짜 어떤 결과를 남기든 계속 노력해주는 그 선수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드라마가 그 한순간에 쌓여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너무 멋있고 네, 우리나라 선수분들 진짜 올림픽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당연히 다하시겠고 모쪼록 다친 데 없이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만족하는 그런 결과들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세우전님, 샨디 진짜 오랜만이에요. 갑자기 회사를 옮기게 되어서 정신이 없던 몇 달이었어요. 스트레스로 병까지 나서 많이 힘들었네요. 만난 거 많이 챙겨 먹고 빠른 회복할게요 해주십니다. 아 진짜 아 너무 바쁘게 사셨군요. 바쁠 때는 뭐랄까요 어떤 내가 원래 슬펐던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겠지만은 아 그 과정 중에 이게 막 언제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가 될까라는 또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있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먹고 네 많이 자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좀 컨디션 좀 슬슬 올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건강 챙기세요. 통식님 제주콘 참 소중했고 행복했습니다. 노래를 들으며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에 울컥했어요. 팬사인회 때 박시환 이어서 고맙습니다. 전했는데 진심으로 다른 누군가가 아닌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박시환에 고마워요. 만들어간 포토북의 사인을 보며 그날의 추억이 꿈이 아니구나 생각해요 해주십니다. 네, 아 참 저도 참 모든 부분들이 예뻤고요. 네, 행복했습니다. 오래오래 남을 것 같은 네, 미니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이러니까 자꾸 준비를 해서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YJ님, 샨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땀띠가 났어요. 엄마, 피부도 그을러지고 워치 자국도 선명히 남고 장마가 끝난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더위와의 전쟁. 오늘 잠은 다 잤어요. 간질간질. 네, 해주십니다. 아, 어떡해. 그 땀띠 진짜 짜증나는데. 네. 어디 쓸리거나 짓무르지 않게. 네, 그 파우더? 파우더 바르나요? 아니면은 뭐야. 그 촉촉하게 바르나? 네. 요새는 그런 뭐랄까? 의약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너무 안 낫거나 그러면은 스테로이드 살짝 들어간 피부 연고 같은 것도 하면은 좀 듣더라고요. 네. 잘 빨리 해 가지고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덥다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들의 고백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하현상의 등대. 익숙해져 그냥
채로 남아 있는데 어느새 별달이 지나가네 난 오늘도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나 파도에 소리쳐봐도 들리지 않으니 그렇게 억지라도 네, 등대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함께하면서 김주희님, 샨디 응원회원님께서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방송 제작에 정말 소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선님, 샨디 덕분에 제주에서 정말 꿈같은 날들을 보내고 왔어요. 팬분들과 2박 3일 즐기다 왔는데요. 공연 다음 날 아침 숙소 창가에 앉아 차 한잔하며 샨디 노래 들으니 너무 평화롭고 힐링 되더라고요. 저 멀리 바다도 보이고 공항도 보이고 비행기도 보이고요. 같은 숙소였던 샨디도 봤을까요? 그리고 예전에 샨디가 인별에 올려준 사진의 그 장소인 나홀로 나무에도 다녀왔어요. 와우! 샨디가 자리했던 그곳에서 포즈도 취해보고요. 마지막 날 피날레로 우리가 함께했던 오득신 카페를 다시 찾아가서 음식 시켜 샨디 생일이라 생각하고 인증샷도 찍고 덕분에 맛있게 먹고 왔답니다. 와, 팬분들과 함께니 숙소에서도 드라이브할 때도 샨디 노래 크게 틀어놓고 들으며 샨디 얘기로 밤새운 줄 모르며 2박 3일을 행복한 샨디 세계에 있다 왔습니다 해주시네요. 아, 참 좋다. 저는 이렇게 다들 잘 지내시는 모습 보면 그렇게 좋더라. 아, 예전에 저기 이제 뮤직비디오 찍을 때 있었던 저 나무에 다녀오셨네요. 크, 진짜 추억 돋습니다. 저 역시. 그리고 식사도 저 위에서 식사를 하셨구나. 우와, 피자도 있고 파스타도 있고 이걸 다 팔았구나. 아, 그러게, 좀 먹으면서 할 걸. 그 콘서트 할 때도 뭐 좀 시켜놓고. 그 생각을 못했어요. 네, 다음에는 좀 더 그렇게 놀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안해봐야겠습니다. 허니 러버님, 샨디, 저 요즘 밤마다 이불킥 하고 있어요. 주말에 제가 아끼는 최애 가수의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글쎄 가수님 앞에서 어퍼컷을 날리고 말았지 뭐예요. 네? 계속 이벤트 상품을 가위바위보로 이긴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참권 참다가 마지막 상품 대형 현수막에 저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고 어느새 같이 가위바위보를 시작하는데 제가 외치더라고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저요? 이겼어요. 너무 놀라서 미친 듯이 주먹을 하늘 높이 치켜들며 아지야!를 외쳤죠. 숙소에 돌아와서 현수막을 보니 그때서야 오는 아, 다 보셨겠구나.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샨디 부탁이 있는데요. 샨디도 아시는 배우도 하고 에? 샨디도 아시는 배우도 하고 가수도 하시는 그분인데 이 현수막 사인 위에 무슨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누구는 클로버가 있다. 누구는 배 모양인데 더울까봐 선풍기도 달아주셨다 하시는데요. 무슨 그림인가요? 해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예. 저는 그냥 저도 그분을 아는데 열린 결말로 냅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뽀트지 않을까, 뽀트.
버트 버트의 선풍기가 아니고 조타수 아닐까요? 그 그냥 그 운전대가 아닐까 싶네요. 제 상상엔 그래요. 네. 네, 저 뭐 그렇습니다. 네. 그 현수막 뭐 어디다 쓰실 거예요? 네. 아, 그게 약간 좀 뭐랄까? 아, 글이 사인을 하다가 좀 어긋나 가지고 그 지저분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만이었고요. 어리석었습니다. 네. 파란 눈의 바다님. 저 제주콘 갈 때 비행기 타자마자 공항 장애가 와서 진짜 내리고 싶은 걸 샨디 만날 생각으로 꾹 참고 갔는데 공연장 가서도 몸이 덜 회복돼서 쓰러질 것 같은 걸 정신 부여잡고 버텼어요. 그런데 선인장 노래 들으며 펑펑 울다 보니 버티던 감정이 무너져 결국 공연 끝나자마자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 대신 약 챙겨주고 걱정해주셨던 우리 샬랄라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해주셨습니다. 아 맙소사 진짜 저는 그 요즘 들어 느낀 거지만은 그 공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아 하지만 뭐랄까 극복 의지가 있으면 네 어느 순간에든 돌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생기시는 것만큼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낫는 방법에 대해서라고 그 연구된 부분이나 사례나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뭐랄까 좀 더 감기 같은 네 아까 낙엽님도 얘기해 주셨듯이 감기 같이 낫고 그리고 또 언제든 아플 수도 있지만은 또 언제든 또 금방 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 7월 31일님. 샨디, 10년 덕질 인생 처음으로 팬미팅 못 가서 저는 슬픈 한 주였어요. 심지어 생일 기념이었는데, 유유. 제주도였는데 말이에요. 요새 하루도 쉬지 못하는, 생콘도 가지 못하는 불쌍한 샬랄라에게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려요. 그리고 직접 축하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정말 축하했어요. 하트 달아주셨어요. 아, 정말 어쩔 수 없죠. 네, 먹고 사는 게. 가장 우선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나는 날은 분명히 생길 거고요. 그때 또 시간이 맞았을 때 함께 와서 즐기고 그러면은 우리 서로 또 더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저도 바쁜 만큼 다 같이 바쁘게 보내시는 분들도 휴가가 왔을 때 언제든 즐기실 수 있도록 저 역시 일을 많이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의 도가니님께서 제주도 콘에서요 공연 시작 전 시완 가수님 오시기 전 야외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때 엄청 습하고 덥고 그랬는데요 샬랄라 한 분이 샨디 드릴 거라며 네잎클로버를 찾고 있었어요. 좀 지나서 두 개를 찾았다며 좋아하시는 모습이요. 너무나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물질 좋은 세상에 어찌 저리 순수할까 하며 보면서 감동이었답니다. 그런 거 또 놀라며 받아주신 가수님도요.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 참 빛났어요. 감사합니다. 해주시네요. 네, 그 요만한 그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딱 그 네잎클로버 네, 두 아이를 네, 주셨는데 그 찾고 있었다는 것도 참 고맙고요. 네, 그 찾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뭐랄까. 덥다 짜증만 내면 보낼 수 있었는데 어떤 선물해줄 마음으로 좀 그 시간을 보내셨다는 게 참 예쁘지 않는 마음인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코맘님 이번 주는 샨디 때문에 회사에서 오전 멍 때리고 집중이 안 돼서 뭘 해야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멍 때린 시간이 많아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휴가인데요. 이번 주 못한 일 집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좋아요. 해주십니다. 참 이게 시간을 땡겼으면은 그 뒤에 데미지가 따라오게 되는데 그 또한 앞에서 땡겨다 쓴 그 이유가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인해서 좋은 에너지로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소근소근을 앞에 써주셨어요. 3일에 샨디 보고 기분 전환하려고 머리 이쁘게 염색했어요. 왜냐면 종일반이었거든요.
두 타임 다 봐요. 샨디도 이쁘게 하고 와야겠죠? 왜 소근소근이라고 쓰셨을까요? 이유를 전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종일반으로 참여해 주신다고. 참. 와,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지만은, 네. 그만큼 또 열심히 해야겠네요. 종일반이지만. 재밌는 걸 많이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번 주도 샬랄라 분들이 좋은 일들 가득하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아집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알쓸샨 잡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김영흠의 오렌지꽃 듣게요. 6시 반 널 만나러 가던 내 마음은 오렌지빛 하늘 같아 평소보다 예쁘게 차려입은 나는 왜 이렇게 슬퍼 보여 스치듯 안녕 예쁜 사람 추억보다 아쉬움이 남지만 말린 꽃다발로 간직할게 그리울 땐 꺼내볼게 행복해 안녕 나의 사랑 두 번 다시 안을 순 없겠지만 널 찾겠지 끝인 걸 다 알면서도 잠 못 드는 이별에 취한 밤 보내다 그래도 널 못 잊겠지 때로는 독특하고 가끔은 신비로운 믿거나 말거나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샨디의 잡학사전 알쓸샨잡 외부 혹은 내부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만병의 근원 중에 근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아마 스트레스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때론 스트레스가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외국의 한 박사는요. 스트레스가 마냥 해로운 것이 아니라 긍정적 역할을 하는 좋은 스트레스도 존재한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하네요. 좋은 스트레스란 최적의 자극 수준을 포함한
긍정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즐겁지만 요구가 많은 일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랜 일에 열중한 뒤 마무리를 짓는 은퇴 혹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때 느끼는 아름다운 책임감이나 이직 그리고 승진, 운동하기 등등 통해 겪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좋은 스트레스를 겪었던 경험 언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함께 공유해보면 좋겠죠. 울림 앱 게시판 유튜브 댓글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스트레스란 무엇인가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경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 꼭 들려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게요. 태연의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듣고 오셨습니다. 에? 적당한 스트레스가 아까 저도 이거를 보면서 어떤 의미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좋은 스트레스라 아하 이제 어떤 거를 이루기에 앞서 마무리 짓는 은퇴 아름다운 책임감 그쵸 그럼 피드백이 확실한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좋다라는 건가? 라고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때는 걱정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 앞으로 그려지는 미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확신의 행복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례로 스트레스를 얘기해 주셨는지 볼게요. 이채이님 면접 전 스트레스가 좋은 스트레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면접을 준비하거나 아니 면접 이후에 이제 뭐랄까 채용되기 전까지의 그런 기대감. 그치 면접도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죠. 스트레이트님, 적당한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적당한 스트레스라 그쵸 뇌가 너무 자극이 없으면은 맞아 기능에 어떤 이유가 문제가 있을 수도 생길 수도 있어요 뭐랄까 예전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도 보호하는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극도의 어떤 일들의 이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은 몸에서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이상신호라는 거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비슷하게요. 네. 그 몸에서 어떤 생체기가 났을 때 느끼는 그런 고통이 이 정도니까 위험해 라고 보내는 신호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인가 싶기도 하네요. 허니러버님. 살 빠지는 스트레스는 콜. 아하, 아하. 그쵸. 아! 그런 건가? 예를 들어서,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근육이 계속 찢어지다 붓고, 이게 그렇게 근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아프구나. 그러면, 맛있다. 맛있다. 그런 게, 그런 의미인가? 싶습니다. 트루공치의상공님. 아무래도 샨디에 관한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좋은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어요. 절대 나쁘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크크크크크크크. 어허, 저에 대한 긍정적인 스트레스. 되게 어렵다. 네. 복잡한데요. 네. 그리고 내맘님. 자격증 공부할 때 스트레스. 시험 볼 때도 최고죠. 끝나면 스트레스가 녹아내리고 합격하면 스트레스 제로. 와, 시간 지나면 다시 공허해지고. 인생이 그래요. 롤러코스터처럼. 그쵸? 네. 인생 파도. 네. 밀물 있으면 썰물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거죠. 네. 뚱딴지님. 좋은 스트레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스트레스가 목표를 이루고 느끼는 희열이 아닐까요? 그쵸. 아하. 연료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지점에 다다랐을 때, 네. 그 다다르게 해주는 그 연료들이, 네. 나중에는, 고생했다. 라고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이 그런 스트레스인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그 좋은 스트레스란 뭘까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의를 좋습니다. 통식님,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걸 싫어하는데 해야 할 책임을 맡았을 때부터 스트레스였죠. 통보 2주 전부터 스트레스이고 당일 앞에 서기 전에도 스트레스인데 다 마치고 나서 잘했어, 수고 많았어 토닥여주는 소리 듣고 나니까 스트레스 쫙 풀렸어요. 크, 그렇구나. 아, 이 스트레스 채워놓고 이 스트레스가 빠질 때 느끼는 그런 희열.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 어떤 희열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필요하죠. 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이더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스트레스를 그 이겨낼 수 있는 수단이지. 무조건 함께 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좀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가장 불편할 때 많이 배운다라는 것들도 그런 스트레스들로 인해서 네. 좀 기억에 더 많이 남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뭔가 얻었으면은 기억이 많이 안 남을 것 같아요. 네. 굴곡 없는 삶이 그렇게 참 무서운 겁니다. 네. 하지만 제가 늘 꿈꾸고 있죠. 세호자님, 좋은 스트레스는 역시 샨디 콘서트나 뮤지컬, 티켓팅 스트레스가 아닐까 하네요. 예매창 열리기 10초 전부터 심장이 벌써 터짐. 아하. 아, 그쵸. 그 긴장감. 예매하면서도 그 날짜를 뽑기 위해서도. 그렇네요. 여행을 가거나 계획을 할 때도 그렇네요. 뭐 숙소나 날짜나 이런 거 잡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죠.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설렌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우자님, 좋은 스트레스는 역시 샨디 콘서트 뮤지컬. 아, 그쵸. 티켓팅. 맞아요. 얘기하셨죠. 그리고 허니러버님, 아까 집 에어컨 청소하고 풀로 틀어놓았던 거 잊고 있다가 에어컨 화면에 KWH 경고등 보고 이제 온도 높였어요. 아, 전기쇠. 그쵸. 전기쇠 스트레스. 안 틀 수도 없고 적당하게 스트레스네요.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스트레스인 것 같은데요. 그쵸. 뭔가 주는 게 있으면 또 받는 게 있고. 네. 아, 전기세를 생각해서 진짜 에어컨 온도는 그냥 적당하게 계속 똑같은 걸로 유지하는 게 좋긴 합니다. 아, 근데 저희 집 에어컨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제습으로 틀어놓으니까 그렇게 시원하던데요. 그냥 냉방으로 한 24도, 25도 틀어놓는 것보다 아니지. 냉방으로 23도 틀어놓는 것보다 제습으로 24, 25 틀어놓는 게 더 시원하던데? 왜 그러지? 저는,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네. YJ님, 무얼 먹을까에 대한 고민이요. 크, 맞아. 저녁에 무슨 음식으로 식구를 배불리 채울까? 밥. 그만 좀 먹으면 안 돼? 간단식으로 해결하면 안 돼? 덥잖아. 꼭 안 챙겨 먹어도 되잖아. 이놈의 밥 스트레스. 아, 지끈지끈 했다가 막상 저녁을 준비하거나 요리하거나 배달된 음식을 받고 촤라라 펼쳐놓는 순간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또한 먹고 나면 행복해져요. 그쵸. 아, 근데 얘기해 주신 거 대부분이 고민과 긴장과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도 약간 그거를 굳이 스트레스로 정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한 과학자가 얘기한 거니까 아, 그분은 그게 스트레스라고 얘기했구나. 근데 그게 정의가 된 거라고 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여하튼간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연구 결과였겠죠. 네. 코코맘님, 저는 일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긴장감도 있고 해냈을 때 기분도 좋고 그 덕분에 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습니다. 이 일에 연관돼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7월 30일님, 저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편인데 옆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큰 스트레스예요.
왜 저걸로 스트레스 받지? 하는 감정인데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옆 사람은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 하는 게 스트레스일까요? 이게 그 철학적인 알고리즘이 돌고 도네요. 그치. 그러면은 이제 옆 사람한테도 신경을 안 써보세요. 아니 또 그럴 수는 없나? 아 근데 그 뭐랄까 내가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닌 일이 누군가에게는 강하게 와닿을 수는 있죠. 네. 그러면은 아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하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모쪼록 그냥 같이 신경을 써주시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또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한 주간 쌓인 스트레스 러브렌즈 청취하고 싹 풀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폴킴 좋아해요. 좋아해요.
폴킴 좋아해요 듣고 오셨습니다. 2부 함께하면서 뿌요님께서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BTN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정말 소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BTN 라디오 올림 러브렌즈 박수환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끝곡으로 아이유의 관객이 될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당신 모습 언제나 내 눈에 러브렌즈 박수환이었습니다. 그게 널 다르게 만들지. I'm gonna get you out of my head.